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론 긍정적인 기대 효과도 있지만 부정한 청탁을 금지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0만 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이 단순한 명절 선물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등으로 나갈 각종 과일들이 상자에 담긴 채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소매 가격 기준으로 품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으면 4만 원대, 많게는 7만 원대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 기간 동안 최대 30만 원짜리 선물까지 가능해진 상황. 서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물가가 오르거나 그러면 살림을 줄이고 규모를 줄여서 10명한테 선물할 걸 줄이거나 금액도 줄여서 알뜰하게 선물을 하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가 올랐으니까 선물할 수 있는 금액도 더 올리겠다. 그러면 그 김영란 법을 제정하실 때 원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이거 뭐지? 이렇게 좀 배신감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들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을 올리면 공직자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비싼 선물을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사실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때때로 고무줄 늘리듯이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법 취지 그 근간 자체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입법 취지가 상실되겠죠.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가 나와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청렴한 사회로 만들자며 제정된 청탁금지법.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무력화되고 청렴도는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